대통령 공약인 세종 집무실 설치가 신청사 입주에서 빠진 이후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지역 민방과의 특별 대담에서 세종 집무실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특정 지역 집단 이전보다는 기관별 분산 이전을 밝혔는데 당장 대전과 내포 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혔던 임시 집무실 설치가 무산된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을 아끼기 위한 조치라며 당장 세종의 제2집무실을 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주 내려가면 되지 않냐고 공약 파기가 아닌 공약 재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역 민영방송과의 특별 대담에 출연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종 집무실은 실제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며 아예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집무실 이용을 보여주식으로 저는 뭐 1년에 며칠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집무실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대통령이 필요하면 세종에 가서 빈 공간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 대표 공약인 제2집무실 신축 폐기를 시사한 겁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전 정부가 일부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집단 이전시켰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기관별로 분산 이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좀 더 분산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뒤늦게 혁신도시가 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관 집단 이전이 없는 대전과 충남 내포 혁신도시는 공연불이 될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뤄지는 광복절 특별 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지만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창의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경제인 사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그런 경험에 비춰봐서는 좀 많은 분들이 대폭 그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토사구팽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립기구인 윤리 결정이 난 만큼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던 간에 거기에 수용하는 것이 당원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에 대한 권성동 대표 대행과의 지역민방 특별 대담은 24일 일요일 오전 7시 40분부터 60분간 TJB를 비롯해 전국 9개 민방에서 방송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